잠을 예, 좀 깨야 되겠죠. 그렇죠. 한 5분 동안 예, 뭐야 팩트를 하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뭐 생긴 것도 그렇겠지만 예, 뭐 워낙 뭐 수련 외모를 지니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해병대 977기 예, 전역을 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는 이제 딱 2년을 했거든요. 요즘은 1년 6개월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남학생도 이제 곤방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금방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오케이? 제가 해병대로 가게 된 썰을 잠깐 얘기해볼까요? 일단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예요. 네, 그럼 나이가 나오나요? 대충? 네. 네, 제가 이제 21살 때입니다. 그때가. 네, 21살 때고.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주변에 제 가족이나 제 지인 중에 해병대가 뭐 없어요. 예, 해병대 없고요. 그냥 뭐 예, 우리 아버지도 그냥 방이 나오셨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제 대학교 2학년인 21살 때 이제 군대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육군 가잖아요. 그렇죠. 육군에 논산훈련소라고 있어요. 7월 2일 날 입대가 예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한 5월 달인가 이제 좀 있으면 몇 달 있다 군대 가야지 미친 듯이 놀아야지 막 이럴 때야.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뭐 워낙 친한 친구고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고 아 뭐하냐 놀러와 집에. 그래서 뭐 걔네 집에 뭐 중학교 때부터 한두 번 간 게 아니니까 알았어 딱 끊고 딱 갔어요. 집에 갔는데 걔가 막 이렇게 막 컴퓨터로 동영상을 막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야동 아니고 막 동영상을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해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야 이름도 바뀔 수 이름도 바뀔 수 있어요. 밝힐 수 있습니다. 백승대야 개새끼. 오케이 백승대. 갑자기 야 이나나 이거야 이거야. 와 미쳤어. 걔가 보고 있던 영상은 해병대 졸라 까오 영상. 뭐냐면 막 얼굴에 막 뭔지 알지? 막 이런 막 그리고 막 뭔지 알지? 막 요지랄 막 이러면서 막 대한민국의 해병대는 멈추지 않는다. 뭐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야. 짤 같은 거 모아놓은 거. 막 그러면서 막 헬기에서 떨어지고 막 고무보트 같은 거 뭔지 알죠? 해병대 고무보트 아이베스 그걸 막 타서 막 침투하고 막 스키 타고 막 해병대 수색대 막 이런 거야. 야 이거야 이나나 콜 해병대로 가자. 그래서 뭔 개소리야. 나 해병대를 왜 가? 난 육군에 7월 2일 날 입대하게 됐어. 나 논산 가는 거 몰라?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야 마음을 바꿔. 이거야 남자는 해병이야. 머리 봐 저거 봐 돌격머리 봐. 어? 야 저거야 너야. 저 머리는 너를 위해서야. 저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미친 듯이 꼬시기 시작해요. 야, 이나나. 나는 공부를 좀 못하니 나는 해병대 부사관으로 가겠다. 하사, 중사, 이게 직업군인 하시는 분들. 좋은 거죠. 오케이, 가겠다. 너는 공부를 겁나 잘하니 짧게 갔다 와라. 해병대 병으로 가라. 1병, 2병, 상병. 그건 2년에 끝나니까. 얘네도 뭐 몇십 년 할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나는 직업군이 되겠다. 너는 병으로 가라. 우리 해병대로 만나자. 일로 와봐. 야, 동영상 봐봐. 미쳐. 야, 장난 아니야. 장난. 이거 금방 간첩되는 거야. 막 이러지. 아, 진짜. 야, 야, 북한 그냥 넘어가? 막 이러면 진짜. 이거 넘어가는 거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거 또 멋있어. 아, 제법이야. 야, 미치는 거야. 아, 꼬임에 넘어가서. 해병대. 자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근데 웃긴 게 무조건 해병대는 자원이에요. 지가 원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해병대 사령부에서 면접을 봐야 되거든요. 수원에 있어요. 수원으로 아버지 어머니 몰래 갑니다. 아버지는 이미 논산훈련소를 나를 데려다 주려고 자동차로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지도를 펴놓고 논산 가는 길을 막 이렇게 막 보시고 계셨어요. 본인도 가보시질 않은 길이니까 막 이렇게 찾고 계셨던 그런 시기예요. 됐어 나는 몰래 수원에 갑니다. 사람이 겁나 많은 거야 지원자가. 오케이? 근데 해병대 쉽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거 다 체력 검사하고 면접까지 봅니다. 네, 면접이 다 끝나고 다시 난 집으로 돌아오고 기다렸죠. 자 제가 언제 입대한다고요 육군에? 7월 2일 날요. 6월 28일이 됐습니다. 4일인가 5일 있다 육군 입대해요. 맞죠? 발표 날입니다. 해병대 발표 날. 해병대가 발표됐습니다. 클릭. 병 977기 해병대 합격. 입대 날짜 7월 6일. 이해돼? 4일 간격이야. 됐어요?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한테 가요. 이래. 이렇게 돼서 저는 해병대에 가겠습니다. 남자가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지 마라. 너가 무슨 해병대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육군에 가라. 아니다 난 해병대다. 두 개 중에 결정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아닙니다 전 해병대에 가겠습니다. 한번 가는 군대 남자가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 자꾸 이럴 거면 지금 나가라. 나갔습니다. 진짜 나갔습니다. 21살에 처음으로 가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 날 육군 입대잖아요. 제가 돌아온 날짜는 네 7월 3일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도를 펴서 포항 가는 길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예, 육군의 포항 그 훈련소거든요. 예. 7월 3일날 백승대에게 전화를 합니다. 우리 승대에게, 야 승대야 나 얻어냈다. 나 해병이다. 나 되는 거야. 나 이제 남자 되는 거다. 승대가 한 말. 이나나 미안하다. 나는 해병대를 못 갈 것 같다. 나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해군에 가야 될 것 같다. 해군 부사관으로 지원을 하게 됐다. 미안하다. 끊자. 내가 이 새끼를 죽여야 되겠다. 내가 진짜 나 이 새끼 죽인다. 나 진짜 나 정말 이 새끼 죽여야 된다. 그래도 나는 어떻게 육군 못 가잖아요 이제. 해병대를 가게 됐어요. 들어갔어요. 나는 들어가자마자 해병대 큰 훈련소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10분 만에 내가 여길 괜히 왔구나 후회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잘은 몰라도 여러분들 해병대가 빨간 명찰인 건 알죠? 그리고 노란 색깔 글씨로 이렇게 이름 이렇게 박혀져 있잖아요. 원래 그 빨간 색깔이 피를 상징하고요. 노란 색깔은 땀을 상징해요. 오케이? 와 근데 진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바귀에 누가 봐도 졸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엄청나게 큰 글씨로 빨간 색깔 바탕에 노란 색깔 그 글씨체로 엄청난 크게 글자가 꽝꽝꽝꽝 박혀 있어요. 누구나 봐도 볼 수 있게.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그 멘트 하나 보고 아 난 됐다 라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자 인 안 개 조 용 광 로 라고 써 있습니다. 내가 굳이 군대 갔는데 용광로에 빠질 필요는 없잖아요. 인간계조 용광로라는 그걸 딱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와 진짜 상황 진짜 아 근데 진짜 인간계조 용광로가 됩니다. 정말 진짜 뭐 걷는 것도 이렇게 안 걸어요. 뭐 진짜로 장난 아닙니다. 진짜 인간계조 용광로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정말 힘든 인연이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이후에도 참 힘든 일들이 많았겠죠. 군대를 전역하고 내가 지금까지 나이가 뭐고 여러 가지 일들, 시련들, 고통들 많았을 텐데 이런 건 있죠. 뭘 해도 그 해병대 인연보단 낫다. 진짜로.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그 시련보다는 지금 시련보다는 그때 그 시련과 아픔 그리고 힘듦이 더 심하니까 이겨내자. 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무용담의 대표가 고3 시절과 그리고 군대 시절이잖아요. 특히 여학생들 뭐 군대를 안 가니까 네, 고3 시절인데 치열하게 버티고 치열하게 이겨내고 치열하게 성공을 거둬보고 실패도 또 할 수도 있지만 오케이 거기서 얻어낼 걸 얻어내고 인생의 보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예요. 오케이 네, 진짜 그래야 진짜 보람이 더 되죠. 여러분들이 얻어낸 그 결실과 열매가 훨씬 더 보람되고 훨씬 더 값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해병대 썰 2탄은 다음 시간에 계속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기밀! 내가 아픈다.